약간 김치를 먹기 위해서 뭔가 음식을 먹는다. 패키지랑 이제 촬영을 같이 도망타서 하셨었잖아요. 네. 아무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애정이. 애정이는 남다르죠, 당연히. 그렇죠. 제 새끼다 생각하고. 좀 취한 것 같으니까 이제 저 들어가서 잘 테니까 치우고 가세요. 제가 치우고 가봐요? 네. 제가 작년에 네. 이어서 네. 라면 먹방을 이제 진행하게 되었는데 좀 비도 오고 적적해서 옆에 있는 태희 씨하고 먹방을 진행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와. 오늘 라면 라면인가요? 라면인가요? 라면. 알겠습니다. 라면 먹기 앞서서 좀 심심하잖아요. 제가 지금 김치를 준비했는데 아 세 개로 저희... 갖고 왔어요. 우리 또 시그니처 상품이죠? 네. 배추김치, 네. 총각김치, 백김치 세 개 갖고 왔는데 오늘 이거 다 먹어볼 거예요. 그리고 갖고 온 건? 갖고 온 건? 네, 바랑산 막걸리. 아, 막걸리다. 네, 산돌베아 마가모. 네. 원래 막걸리를 흔들어 드세요? 아, 저는 먹어요. 흔들지 않습니다. 흔들지 않는다고? 먹다가 한 요만큼 먹다가 이제 여기 밑에를 이렇게 조금 흔들어 주는 정도. 근데 왜 네. 흔들지 않고 그냥 먹어요? 좀 깨끗한 맛을 즐기고 여기 밑에 이제 섞어서 이렇게 좀 진하게 먹는 그런 느낌으로 네. 봐주세요. 네. 가도? 아니 조금만 네. 맞아 마가모 와 네, 지금 따라준 제가 막걸리가 마가모 마가모 네, 약주 같아요. 네. 그리고 총각김치하고 백김치 배추 있는데 뭘로 아 저는 개인적으로 네. 총각김치가 좀 먼저 총각이요? 먹어보고 싶어. 총각으로 네, 총각김치 네, 이게 650g. 따라주실래요? 아, 됐습니다. 먼저 저는 좀 김치를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저희 엄마가 김장을 네. 잘 하시는데 네. 웬만하면 잘 안 사서 드시거든요. 근데 이번에 선물을 좀 몇 개 보내고 이모, 고모 다들 보내드렸는데 네. 아주 맛있다고 역시 저 집에서 이제 뿌듯하더라고요. 배추김치 한번 구독을 좀 해보라고. 6개월 우리가 또 구독을 하잖아요. 아. 배송? 네. 6개월 이제 하겠다고 거금을 들여서 아 축하드립니다. 네 물론 맛있으니까 제가 지금 점심을 안 먹고 왔어요. 너무 맛있네. 맛있어. 한잔 하실까요? 짠. 뭐 이렇게 뭐 하지 말 수는 없으면 후보해 주세요. 아, 예. 잘 부탁할게요. 역시 저는 개인적으로 마가보기 좀 더 선호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아 근데 딱 마셔보니까 취하지는 또 않는 것 같아요. 네 그쵸. 이거 산돌베아 다 드세요. 아 네 잠시만요. 네. 저 아직 다 안 먹어가지고 마가모그래. 산돌베도 깔끔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걸 드셔보실까요? 좀 이제 매운 걸 먹어봤으니까 좀 시원한 좀 백김치가 좀 시원해 보여요. 네. 백김치가 이렇게 그냥 먹는 것보다 양지 바른 곳에 놔두고 이렇게 국물 색깔이 변하잖아요. 아, 네, 맞죠. 그걸 한번 좀 먹어봤는데 굉장히 술이 생각나네요. 아하! 백김치. 네. 너무 달달하고 또 아삭하고 시원하고 해서 이렇게 먹다 보면 계속 이 한 캔을 그냥 다 먹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약간 김치를 먹기 위해서 뭔가 음식을 먹는다. 약간 그런 약간 아직 남아 있긴 한데 먹고 이게 끝나는 이제 여기서부터 좀 약간 흔들어 보실까요? 네. 비도 오고 진짜 사실 막걸리가 많이 생각났어요 오늘. 이번에는 이제 우리 배추김치. 배추김치. 네. 배추김치가 우리께 뭐가 다른지 아세요? 일반 김치하고 먹어보니까 어때요? 저는 일단은 일반 김치를 따로 사서 먹지는 않고 엄마가 네. 이제 해주시는 걸 많이 먹으니까 저희 이제 기쁜 김치가 나오면서 먹었는데 네. 엄마가 이제 계속 주문을 하라고 할 정도로 맛도 괜찮고 네. 저도 또 엄마가 해줬던 그런 맛이랑 비슷해가지고 너무 맛있더라고. 근데 액션!
죄송해요. 네. 황태국수님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마감으로 이번에 추석에 뭐 하세요? 저는 추석에 아무래도 이제 또 요즘 코로나다 보니까 이제 네. 친지들이 많이 이렇게 저거 하진 않으니까 아무래도 좀 휴식 시간을 가지지 않을까. 매니저님 어떻게 뭐 계획 있으실까요? 저 없어요. 그냥 집에서 아 없다. 더 안 드세요? 조금만 더 드세요. 나머지는 다 드시고. 좀 알딸딸하네요 제가. 저도 약간 그런데요. 최근에 네. 또 김치가 나와서 그런데 네. 김치 CF 촬영을 했어요. 네네. 잘 나올 것 같나요 결과물이? 네. 막 지금 막 짜여진 게 아니라 네. 믿을만한 셰프님하고 같이 산지 촬영도 같이 하고 기대가 좀 많이 됐어요. 계속 지금 패키지랑 이제 촬영을 같이 도맡아서 하셨었잖아요. 네. 아마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애정이. 애정이 남다르죠 당연히. 그렇죠. 제 새끼다 생각하고 나와서 이게 리플레시 한다는 느낌으로 네. 먹은 거니까 자주 좀 이런 자리를 마련해 볼게요. 자주 촬영에 좀 촬영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되게 긴장하고 그럴까 봐 이게 좀 솔직 담백한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왔어요. 어떻게 라면 다 드셨는 것 같은데 밥을 예 밥을 예 밥을 좀 데워 올게요. 반 도려서 드세요. 반 여기다가 많이 드시는데 많이 안 먹는데. 아 저는 지금 딱 이렇게 그냥 맨밥에도 이렇게 먹어 주면은 네. 저희 또 맛있기 때문에. 배부르네 이제. 네. 배부를 때는 그냥 이렇게 백김치 정도 이렇게 말무리로. 잘 먹고 오늘 덕분에 초대해 주신 덕분에 좀 스트레스도 좀 풀리는 것 같고. 네. 너무 좋네요 오늘. 앞으로 우리가 내년에 또 다른 김치를 또 개발할 예정이에요. 제가 김치 잘 만들어 놓을 테니까 홍보 잘 부탁드릴게요. 아 김치로 이제 가시는 건가요? 네 이제 김치를 만들려고. 아 버무리러 가시는 거예요? 버무리러 가려고 이제 그 마음으로 이제 김치를 준비하려고 이제 좀 취한 것 같으니까 네. 저 들어 잘 테니까 치우고 가세요. 아 제가 치우고 가나요? 네.